대전 한국철도 아줄블랑코.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아줄블랑코가 경기장에 와서 응원을 펼치는 것 같아요. 오우. 자, 왼발 슈팅 크게 빗나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민우 선수가 좋았을 때 재차 되는 부분에서 약간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세밀함을 더해줄 자원은 이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엔 안상민 선수와 함께 더불어서 그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관표가 해줘야겠죠. 자, 이대 패스! 슈팅! 아! 들어갔습니다! 자, 정민우가 4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0! 이번 시즌 정민우 무섭다, 재개하겠다, 비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렸던데, 네, 정민우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했어요. 지금도 한 번 온 찬스를 오른발로 정확하게 갖다 댔는데, 그렇죠. 그래서 장갑을 꼈었고, 정성욱 골키퍼는 이번 경기 일단 골 장면이죠. 그렇죠. 오, 아, 잘 찼어요. 완벽하게. 자, 하프발리 슈팅을 강력하게 연결했고요. 아. 자, 올려줬습니다. 오, 박스 안쪽.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뒤쪽에 유현승. 오, 빠져 나왔습니다. 유현승 개인기 왼발을 올려줬고요. 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야, 유현승 선수가 사실은 오늘 선발로 오랜만에 또 라인업에 올려 경기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왼발을 올려줬습니다. 자, 올려줬어요. 좋아요. 오, 옆구부리입니다. 야, 지금 이관표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운 킥력을 한 차례 받고. 그렇죠. 대전. 자, 보통 이렇게 되면 감이 오는데. 네. 어떤 선수가 찰지 정말 감이 안 오네요. 오, 네. 지금 골키퍼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지죠. 그렇죠.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송수영이 갑니다. 송수영! 송수영의 멋진 프리킥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0. 자리가 워낙 좋았어요. 사실 오른발로 차도 매섭고 왼발로 차도 매서운 자리인데. 그렇죠. 이관표 왼발 날카롭고요. 송수영 오른발 있거든요. 아, 부산교통공사 아까 제가 봤을 때 선제골 이후에 추가골을 내주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렇죠. 어, 일단은 오늘 경기 대전한국철도가 많이 앞서가고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2-0이 됩니다. 아, 송수영 선수의 오른발 날카롭습니다. 이어 쪽을 노렸어요. 너무 잘 감았어요. 지금 벽을 살짝 넘어가는 킥을 시도했고. 네. 최진벽 골키퍼 입장에서도 볼이 워낙 낮고 빠른 스피드로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에 한상훈이 준비합니다. 자, 코너킥 낮게 올라갔는데요. 뒤쪽! 자, 돌려놔줬어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어, 실제로 코너플레이에서 한상훈 선수가 킥을 처리할 때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내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간이 넓습니다. 자, 확실히 중원에 한 명이 빠지니까 숫자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자, 유현승. 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대전한국철도단이 완전히 본인들의 어떤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승 목숨지 않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뭐 항상 K3 중계하면서 36살 선수들을 보면 좀 급발진을 하거든요. 정우! 자! 자, 완벽한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터터치를 기가 막히게 가져갔던 최홍우인데. 자, 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야구는 조금 뭐 마흔까지도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본다면. 자, 좋아요. 오른쪽으로 빠졌고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사실은 적은 숫자로 공격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습 찬스를 잡았을 때 더 평소보다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에요. 오, 지금 오, 다시 한번 슈팅 연결 들어갑니다. 멀티골을 기록해냅니다. 정민우입니다. 자, 오늘 3-0까지 부산교통공사의 숨통을 끊어놓은 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부산교통공사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약간 정말 안 풀리는 경기고요. 네. 대전한국철도는 상대방의 어떤 아쉬운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기회마다 골을 넣으면서 어느새 3-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서 최용우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아쉬워집니다. 아, 그 자, 골이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 3-1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려운 경기인데 더 아쉽죠. 안 들어. 네. 얼마든지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박중민의 스로인. 어, 지금도 오! 그쪽에서 4-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야! 자, 이렇게 오늘 투톱으로 출전한 김동욱 선수도 골 파레이드에 합류를 합니다. 오늘 대전한국철도단이 이 경기를. 네. 본인들의 잔치집으로 바꾸고 있는 분위기네요. 자, 지금은 빠르게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굉장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유현승 선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미 전반 초반에 그 위치에서 유현승 선수가 이 라인을 타고 돌파하는 장면을 한번 이미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뒤쪽으로 흐른 것을 네. 완벽하게 골문 구석으로 집어넣었다는 게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자, 공 탈취했고요. 자, 추가 시간도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거의 전반전 추가 시간도 소진이 됐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전 한국철도 골 퍼레이드를 벌인 끝에 4-0으로 대전 한국철도가 앞선 상황에서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능동적으로 나간, 네,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 심판의 카드 색깔이 문제였는데 네. 옐로우를 주기에는 제가 봤을 때 완벽한 1대1 찬스를 허용하는 찬스였다 보니까 네. 레드가 나와도 할 말이 정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대전 한국철도,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네, 정말 두 팀 모두 철도를 연고로 하는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 철도더비인데 네. 팬들이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아, 아무래도 이간표 선수의 선발 복귀는 천군만마와 같다라고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요. 자, 박스 안쪽인데요. 여기서!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득점! 정민우 선수인가요? 정민우 선수가 정민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5-0이 됩니다. 아, 오늘 부산교통공사 저 측면 라인 근처, 터치라인 근처에서 저 위치에서 전반전도 두 골이 나왔는데 네. 후반전도 저기서 또다시 상대 선수를 완전히 놓치면서 아, 사실은 이 위치에 대한 커버 때문에 구교철 선수를 다시 재차 투입을 한 건데 자, 지금 정민우 선수잖아요. 아, 지금 정민우 선수 또 한 차례 온 기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이름 석자를 쩌렁쩌렁하게 알립니다. 자,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 해트트릭 기록한 대전 한국철도가 그동안 아쉬웠던 그런 약간 유연하고 섬세한 플레이가 가능해졌거든요. 자, 이건 표예요. 자, 지금도 받아들이고 이대로 패스! 자, 자, 이거 보세요. 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관표가 들어와서 난 좋은데 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쪽지 받았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자, 빠져나갔어요. 최영우! 최영우! 자, 지금은 첫 터치가 조금은 투박했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부산교통공사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키커는 곽성찬이 준비합니다. 분명히 저력이 있거든요. 자, 시그널을 줬고요. 자. 찍어 올려줬습니다. 뒤쪽 좋아요! 헤더! 들어갔어요! 부산교통공사가 추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5-1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부산교통공사가 이번 시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흐름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선수의 골이 터졌고요. 자,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철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붙인 부산교통공사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면이죠. 뒤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헤더 한 번 막아냈고요. 자, 두 번째 슈팅까지 막아가 냈지만 이야. 그 뒤에서 이준석 선수가 해결을 해줬어. 전 국가대표 선수셨던 네. 그분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는 내리에서 사실 떠나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경기가 조금 누지하게 벌어질 때 제가 이야기 가겠습니다. 헤더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네, 잘 막았고요. 사실은 또 이경민 선수가 이렇게 멀티 포지션에 뛴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멀티 포지션 하면 또 자, 빠르게 오르막 슈팅!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멀티 포지션 하면 또 유상철 고인이 되신 또 유상철 전 감독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좋은 패스 연결됐고요. 자, 이현승 패스 연결시켰습니다. 자,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지금은 유현승 선수가 욕심 빼앗아 냈습니다. 자, 지금 기회입니다. 자, 앞쪽으로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르막 슛. 야! 이걸 긁어냅니다. 자, 왼쪽인데요. 결국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 이준석. 자, 좋아요. 좋아요. 지켜줬죠? 자, 돌아서나요? 자, 빠져나가나요? 오르막 슛. 오! 자. 야, 최영우 선수 괴력이에요. 지금 네 명 선수 사이에서. 그렇죠. 자, 이제 추가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어디까지 이 득점 행진을 이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전 한국철도가 5-1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을 꺾었습니다. 자, 대전 한국철도 이제 코레일의 자랑거리라고 하는데 네. 정말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운